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1950년 10월 2일부터 미국 7개의 신문에 연재가 시작된 바로 그 만화, 여러 유명 시계 브랜드와 협업이 유독 많은 그 만화, 도그워치 구독자 연령대라면 모두가 알만한 그 만화, 아직도 스누피나 찰리 브라운이 제목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그 만화, 피너츠입니다. 지금 계속 화면에 나오는 영상은 1969년도에 상영된 연날리기라는 주제의 애니메이션 에피소드입니다. 나름 연을 좀 잘 날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되니까 속상해하는 찰리 브라운이 나오는 뭐 그런 내용이네요. 참으로 친숙한 캐릭터인데 검색하면서 보니까 이 정도로 오래된 만화였는지는 몰랐네요. 찰리 브라운도 좋고 스누피도 좋은데 이왕 시계 브랜드와의 콜라보라면 오메가 실버 스누피 어워드 50주년, 아 뭐 이런거 좋은데요. 훌륭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도그워치가 알려드리는 피너츠 콜라보의 합리적이고 그러고 보니까 뭔가 점점 싼마이 느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어려운데, 암튼 뭐 피너츠, 스누피, 찰리 브라운, 그 대안에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타이맥스 말린 피너츠 에디션. 자, 이번에는 타임엑스 말린 이야기입니다. 말린이 처음 탄생한 시기는 1960년대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방수 성능이 특장점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말린이라고 지었네요. 청새치. 자랑스럽게 다이얼 하단에 방수라고 표기까지. 근데 어디까지나 당시 기준으로 우수한 방수입니다. 예. 뭐 그렇게 대단히 역사적인 임팩트가 있던 모델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뭐 한동안 잊혀져 있다가 복각 열풍에 다시 불러올 만한 모델로 찾은 건지 2017년도에 타임엑스 말린 리이슈라는 이름으로 복각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린 복각은 34mm 케이스에 18mm 러그 4, 그리고 타임엑스 치고는 좀 뜬금없는 중국 시걸의 ST6 오토매틱 무브에서 그것도 로터를 빼버린 수동감기 무브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유는 원가 절감. 그래도 나름대로 크기와 쉐입은 오리지널 60년대의 36mm 말린 느낌을 계승했다고 보여는지지만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의 시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불과 1년 만에 2018년도에 두 번째 말린 복각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번엔 시장의 반응을 좀 반영한 뭐 대중화 버전, 40mm 케이스에 20mm 러그, 로터 빠진 시걸 무브에서 미오타 8205, 8215 무브로 변경이 되었네요. 참고로 데이데이트 창은 8205, 데이 창만 있는 건 8215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2년 뒤인 2020년도에 전세계가 사랑한 만화 피너츠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스페셜 에디션 말린 피너츠 컬렉션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말린 피너츠 컬렉션이 종류가 좀 있는데 제가 구입한 모델은 찰리 브라운 에디션입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그 연날리기 에피소드를 전면 다이얼에 넣은 모델이네요. 뭐 훈훈하네요. 모델 코드는 TWEU127-00, 40mm 케이스에 48mm 럭투럭, 13mm 두께, 전혀 크지도 전혀 작지도 않은 이 대중적인 사이즈에다가 몽땅 폴리시드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그리고 매우 극단적인 곡률에 이 도명 아크릴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다분히 의도적이고 어떻게든 60년대 빈티지 시계 느낌을 주려고 작정하고 만든 시계처럼 보이네요. 인정. 사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뭐 보통 정도 느낌의 시계인데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말린에다가 그나마 찰리 브라운을 넣은 다이얼 덕분에 조금 덜 지루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다이얼을 보면 이게 영상에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이얼 전체가 마치 흰색 에나멜스럽게 코팅된 종이스러운 유광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연을 날리고 있는 찰리 브라운 모습이 다이얼 하단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컬러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조잡해 보이지는 않네요. 깔끔하게 위치하고 있는 인덱스 바와 핸즈들과도 디자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푸시풀 방식의 용들을 한 칸 뽑으면 아래 방향으로 돌려서 날짜 설정을, 끝까지 뽑으면 시간 설정이 가능하나 해킹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단점은 아닌데 손으로 느껴지는 용도 조작은 고분감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뭔가 아주 저가형은 아님에도 그렇다고 딱히 고급스럽지도 않은 뭐 그런 느낌의 무브먼트이네요. 파워 리저브는 평범한 40시간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죽 스트랩은 은근 도톰하면서 촉감은 부드러운 게 이지클릭 또는 퀵체인지라 부르는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가격대에 걸맞는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 타이맥스 스트랩 중에선 단연 가장 좋은 수준입니다. 이건 인정. 총평입니다. 케이스 마감은 생각보다는 준수하고 60년대 오리지널리티를 살린 디자인도 나름 리스펙트하고요. 여러가지로 흔하디 흔한 다른 저가형 타이맥스 시계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서 전반적인 느낌은 상당히 신선하긴 합니다. 다만 타이맥스에서 말린이라는 시계를 출시하면서 기존과 다른 그 고급스러움의 방향을 둔 거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30만원대 혹은 40만원대 시계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살짝 부족해 보이는 느낌을 지우기는 좀 어렵네요. 개인적으로는 오토매틱 무브를 장착한 타이맥스랑 저는 좀 어색하기는 하네요. 그냥 피너츠, 스누피, 찰리 브라운을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페셜 에디션을 소장한다는 부분에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 소홀하니 또 리뷰가 엄청 밀렸네요. 분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